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무좀약 각각의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감염되면 낫기 힘든 무좀. 이 무좀에 걸리면 피부나 손 발톱이 미용상 좋아 보이지 않게 되고 가려움도 발생해 끊임없이 신경 쓰이게 하죠. 이 무좀은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때문에 무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진균제가 필요합니다. 항진균제도 항생제만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좀에 사용되는 항진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좀약에는 크게 양대산맥으로 아졸 계열과 아릴 아민 계열로 나뉩니다. 이 계열들의 이름은 성분의 공통된 화학 구조에서 따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졸 계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졸계 항진균제는 현재 무좀을 포함해 임상에서 곰팡이 치료를 위해 많은 빈도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약은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등 이름 뒤에 아졸이 붙어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졸이란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오각형 고리 구조의 일부에 질소, 황, 산소를 포함하는 방향족 화합물을 말합니다. 이 구조에 의해 효과가 나타나고 이 세부적인 차이로 인해 독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갈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졸 부분이 곰팡이를 죽일 수 있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시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를 억제시킵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그리고 곰팡이에서 다른 물질의 산소 원자를 붙여주는 역할, 즉 물질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효소는 그 능력을 활용해 간에서 해독을 담당하고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데 관여합니다. 여기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은 성인병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적당량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가 온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을 수 있게 세포막을 단단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포막이 흐물흐물해져서 터져버리게 되고 세포는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 개발된 아졸계 항진균제는 곰팡이의 세포가 곰팡이의 콜레스테롤인 얼고스테롤을 합성을 억제시켜서 곰팡이를 죽게 만듭니다. 이 아졸계 항진균제는 다시 두 가지 세부 계열로 나뉘는데요. 이미다졸과 트리아졸입니다. 이미다졸 구조로는 케토코나졸, 미코나졸, 클로트리마졸 등이 있고 트리아졸 구조를 가진 성분으로는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보리코나졸이 있습니다. 이미다졸은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오각형 고리에 질소가 두 개 들어있는 이를 의미하는 다이아졸입니다. 여기서 질소가 한 다리 건너 1, 3 포지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민 형태를 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 다이아졸, 줄여서 이미다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트리아졸 계열은 이렇게 세 개의 질소가 들어있는 3을 의미하는 트리아졸입니다. 제가 이 세부 계열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미세한 차이로 인해 우리 몸에서 이미다졸 계열이 보다 심각한 간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미다졸 계열은 트리아졸 계열보다 곰팡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효소에도 그 작용을 나타내는데요. 때문에 해독 효소인 시토크롬 P450이 많이 모여있는 간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먹었을 때 간 세포를 죽게 만들죠. 이 외에도 여러 아졸 계열의 성분들이 있지만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것만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각각 계열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무좀을 포함해 다양한 곰팡이 감염증에 사용되는 아졸 계열의 항진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